사막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지 않는 이에게도 사막은 있으나 이는 부지중 사막이요 주견 없는 사막이요 임시적 사막이며 공부인의 사막은 공부적 사막이요 법도 있는 사막이요 간단 없는 사막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방법은 염불과 좌선과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영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영구의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의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니라.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결과는 생사 자유와 극락 수용과 만사 성공이요 연구의 결과는 사리 통달과 중생 제도와 만사 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 구족과 만복 원망과 만사 성공이니라. 3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안 이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오. 안으로 성리 연마와 경전 해득과 밖으로 사물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오.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의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르는 것이 그 큰 뜻이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하는 것이 그 큰 뜻이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리는 것이 그 큰 뜻이니라.
말씀하시기를 3대력 공부의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에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오.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체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